미사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무기라고 언급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은 명백한 탄도 미사일이며 그 위협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탄두 탑재 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미사일의 발사 시간과 비행 형태로 이같이 분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allistic in the sense that it fires its engine for a short time, and then the rest of its flight, the engine is off, and it's just flying freely. And that's what we mean by ballistic. 핵무기 탑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핵 전략의 하나로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designed to target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e idea that it doesn't target the United States is sort of ridiculous.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 수도권 등에 떨어질 경우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피해 5배에 달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 million people could b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That's about 10,000 Americans. That's five times the losses at Pearl Harbor. 미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분명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규정한 점도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정치적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